네. 아주 그 가창력에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지영 양, 사랑의 벽을 헐어버리자는 가사의 내용도 좋았고 가창력도 참 뛰어납니다. 그렇죠. 이 안지영 양이 그 합숙 가는 동안 그렇게 네.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성격이 남자처럼 그렇게 활발하대요. 네. 그런데다가 또 춤솜씨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노래는 애잔한 노래를 불렀는데 네. 신현숙 씨처럼 아주 춤솜씨가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네. 아, 그리고 이 합숙 때문에 아마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입상을 하든 못하든 그야말로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참가번호 5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5번은 서울 대표입니다. 바람개비. 자, 바람개비는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5명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혼성 5중창단입니다. 그야말로 하모니가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는 중창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이태님 씨. 목에 하모니카 이렇게 걸고 나오셨는데 바람개비가 불러줄 노래는 바람개비입니다만은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인가요, 바람개비? 노래는 저희가 서클이 바람개비인데요. 그 서클 제목에 맞게 어린 시절에 만들었던 바람개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추억을 되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람개비의 바람개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쳤어. 참. 하여튼 잘못되면 오빠들 책임인 줄 알아. 그러면은 잘 들었습니다. 바람개비의 바람개비. 네, 네. 어린 시절에 바람개비를 돌리던 추억을 그리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저도 그 어린 시절에는 수수깡만 남은 그 바람개비를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날개가 없으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은 그런 기억이 생각납니다.